자, 다시 할게요. 녹화를 안 눌렀어요. 자, 이어서 채색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색은 이전에 해왔던 어두운 무선 채색법으로 뉴트럴 틴트에다가 바이올렛, 뭐였지? 울트라 말인 거 아니에요? 뉴트럴 틴트에 바이올렛, 그리고 이번에는 블랙을 좀 섞도록 하겠습니다. 끊어서 이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요, 다시 할게. 힘들어, 힘들어. 다시 할게요. 자, 이어서 채색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채색은 어두운 무선 채색법으로 뉴트럴 틴트에다가 바이올렛 그리고 블랙을 섞어서 어두운 톤을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어두운 톤을 다 잡고 밝은 면과 중간 면을 풀어서 들어가는 방법이겠습니다. 다음 방법은 어두운 무선 채색법. 어두운 흐름을 먼저 다 잡고, 물론 이제 이거는 원래 채색을 염두에 둔건 아니기 때문에 채색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연필 스케치를 많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이죠. 이건 들어갈 멘트예요. 안 지워요. 그 이유는 뭐 연필 안 지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앞서 영상에서 연필 안 지운다는 말을 해놔가지고. 못 지우겠어. 원래 지워야죠. 이접시 진하게 했으면 지우고 해야지. 아니면 손에 자국이 다 나죠. 근데 사실 시험장이라든가 실기대장에서 안 지워도 돼요. 안 지워도 오히려 그 지우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안 지워도 밝은 면의 경계선을 연필선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나중에 배경에서 자국이 나는 부분만 그런 데만 지워주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패스물감이라든가 포스터물감 쓰는 학생들은 연필선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이 수채화 표현을 할 때만 연필선 영향을 받는 거고요. 여러분들 기초 디자인할 때 스케치 다 떠놓고서 전체를 한번 싹 지우는데, 그러면은 종이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럼 이제 원터치 묘사를 하지 않는 이상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그러다 보면은 종이가 금방 일어나죠.
치세요. 끝났어요. 얘는 라이너로 손만 닦아요. 손만 닦고. 그 시간이 되려나? 손 닦을 수 있는 시간이? 18분인데. 손만 따볼까요? 선생님이 이용하는 당근. 얼음 다 녹았어요. 그래도 가면서 제가 감사 먹어야지. 뭐예요? 아, 연필선 주기를 안 지운 다음에 이건 채색하기 아니기 때문에 지워야 됩니다. 2시간을 안 들키고 잘 자고 있었는데 다 있습니다. 여기까지. 선생님 이거 뭐 이거 진짜 찍는 거예요? 네. 왜요? 우리 수업 애들 이렇게 해도 돼요? 다시 보기 연락해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 거 다 자른다니까. 그리고 한 30배에서 그 정도 돼서 그런 건 안 나와요. 아 여기 나온다. 아니 나중에 영상에는 안 나와요. 선생님 유튜브 하신다니까? 나 봤어. 쌤의 그림 교실. 그림 교실 조실 맞아요? 아, 조실 아닌데. 그림 수업. 그림 마당. 그림 마당? 그림 마당. 진짜 그림 마당이야? 어. 본 적 있군요. 저 구독했어요. 나도 구독해요. 안녕 이라고 얘기하면 나와요? 이 소리도 다 나와요? 문제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편집을 하느냐 아니냐는 건데 하지 마요. 편집 제발. 가끔 말 아껴야 할 때도 있고 많은 부분을 편집시켜주죠.